끝으로 금성국민학교 4학년 조수경 양 나와서 여러분 앞에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누가 잘하나 연말 결선에서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수미의 노래 실력은 뛰어났다. 수미는 누구나 한번 들으면 잊지 못할 낭낭한 음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누가 누가 자라나에 나갔을 때 수미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일이 생긴다. 수경이 어머니 되시죠? 안녕하세요. 선아예 중에서 합창반을 맡고 있는 유병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영 어머니, 수경이는 꼭 성악을 시키셔야 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도 넘는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만 수경이 같은 목소리는 처음입니다. 이 애는 몇십만 명의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잘만 키우면 대성할 수 있을 겁니다. 몇천 명 아이들 노래하는 걸 듣고 했는데 목소리가 다르다. 쨍쨍하다는 거죠. 우선 쫙 이렇게 목소리가 쫙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그게 있다고. 그 소리의 빛깔이 굉장히 그 매력 있는 그런 빛깔이에요. 그 말로서 설명하기 좀 힘든데 어떻든 굉장히 귀한 그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때 듣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악을 제가 적극 권장을 했죠. 안녕하세요. 진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드디어 발견된 것이다. 유병무 선생의 강한 권유로 수미는 선화예중의 시험을 보게 된다. 그런데 틀렸어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반주자 선생님이 틀렸다고요. 이 노래는 G장조가 아니라 F장조예요. 뭐야? 비록 13살이었지만 수미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제가 절대 음감이거든요. 그 뜻은 무슨 음인지를 안 보고도 제가 음을 알아맞힐 수 있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좀 갖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노래하기 전에 그거 장조 틀리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 장조가 아니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거기 계시던 뭐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너무 놀래갖고 다들. 결국 수미는 전교 수석으로 선화예중에 들어갔다. 성적도 뛰어났던 수미는 선화예고까지 6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수미의 노래 실력도 나날이 더 늘어갔다. 수미는 자신의 노래 인생의 날개를 달아줄 또 한 분의 은사를 만나게 된다.